나도 안 지 얼마 안 됐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. 키즈메야! 그게 내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엄마 말이 들었어야지! 할머니 들으셔. 나중에 얘기해.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, 말도 못하겠다. 왜요?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?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연락이... 왜 몰라요? 주희야, 25년 동안 헤어져 살았으니 그놈 친구가 누군지 가 있을 만한 데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. 하지만 키우셨잖아요. 그럼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, 어르신. 사준 서운하신 거 알아요. 2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인데 갑자기 친부모라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시겠어요. 하지만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 생각하고 25년 동안 살아온 사람의 그 심정을 아세요? 그런 사람이 지 자식을 만났어요. 눈앞에 뭐가 보이겠어요? 예, 저도 이해를 합니다, 어르신. 이해하신다면은 그 자식을 이렇게 내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나은 정만 정이냐, 기른 정도 정이라고 그걸 왜 몰라주냐고 아범 쥐어잡고 찾아가겠다는 걸 눌러 앉혔어요. 근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. 기른 정도 그렇게 단번에 내쳐버릴 수 있다는 거 꿈에도 몰랐어요. 어르신. 진수 찾아줘요. 그럼 데려가겠어요. 어르신. 제가 방금 들은 얘기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그거 따지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따지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애 찾아봐달라고 사정 드리는 거요. 정말 답답하시네. 글쎄 어린 애도 아니고 서른도 넘은 애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냐고요. 왜 몰라요, 왜? 키우셨잖아요. 그런 것도 모르고 키우셨어요? 친구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돼봐요. 할머니, 걱정하세요. 네? 너도 모르냐? 네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너도 몰라? 그것도 모르면서 아들이고 오빠고 그러면서 살았던 겨?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, 어르신. 25년 동안 민혁인 최고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. 사돈댁에서 살았으면 꿈도 못 꿔볼 일이었다고요. 예, 알아요. 그 은혜야 100번, 1000번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. 지가 아주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몇 군데 연락하긴 했어요. 하지만 오빠가 가있거나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요. 가있을 만한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겨?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겨? 죄송합니다, 어르신. 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하십시오. 민혁이 별일 없을 겁니다. 벌써 가시는 거예요? 그래요. 가자. 무슨 일 있었어요? 할머니가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. 내가 안 싸둔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어. 난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지 뭐요.